아시는 EDS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올 8월로서 5주년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안 되나 봐요. 들었구나. 5주년이 되는 날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EDS 선생님을 네, 추모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EDS 선생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DS 선생님이 80년 8월 5일 세상을 떠나서 그때 바로 그 제자들이 시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소원이 시집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냥 이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것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금을 해서 바로 그해 성기족 박사님께서 힘쓰시고 또 여러 원로 시인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시비를 건립을 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이게 선생님의 그 다섯 편의 시를 시집을 냈는데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애송 시집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하고 또 이게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부산 추모공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또 주원규 선생님 이하 여러 지인들께서 직접 거기 가서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길에서 매년 8월달 내지 7월달에 추모 모임을 그 회원들이 갔습니다. 성기조 박사님께서도 시간이 나시면은 가끔 참석해 주셔가지고 덕담도 나누시고 또 회고록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왔고 또 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기에 선생님을 소재로 한 시, 끈이라는 시를 내 개인적으로 시집을 세상에 상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기에 선생님에 대해서 추모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에 선생님은 뭐 여러분이 아다시피 서울시당 또 문예운동 여기에 정말 그 돈독한 회원으로서 항상 우리한테 교육을 하면서 성기조 박사님을 정말 따르시고 또 존경하시고 정말 한국 문단에 정문을 우뚝 서신 분이라고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들어가시면서도 우리 스승님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그 부모달라 제자들로서 부모달라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기예 스님이 직접 시를 지은 시를 하나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빙하 이기예 말하지 마라. 진정한 말은 마음을 읽어버린 눈빛에 있다. 미움과 사랑이 그러하듯 돌아서는 그대가 싸늘하게 내려놓은 얼음의 무게. 또 다른 표현일 뿐 우리가 이뤄놓은 불꽃 같은 시간이 있어 밤마다 별들은 쩡쩡한 울림 수면에 쏟아 땅과 하늘을 한 선상에 묶어놓고 있다. 여기에 오면 거칠게 밀려오던 파도 동면에 들어 더 이상 어떤 분노도 잃지 않는다. 다만 단 한 번의 역류도 허용하지 않겠다. 안겠다 하얗게 버티던 자세가 균열을 세워 흠이 가는 몸 지탱하고 있으니 물기가
내가 묻어나는 어느 슬픔인들 스며들지 못하리. 세상은 또 얼었던 곳에서부터 얼어붙어 깊이코 넘어서고야 말겠다는 날쓴 허기가 자신을 투영하는 마지막 모습인 것을.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에게 심어둔 가슴이 있다면 본성인 투명함으로 결병의 깊이를 칠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흐르고자 하는 곳으로